안녕하세요. 한효수입니다. 불교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삶의 지표를 찾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윤회는 왜 불교의 핵심인가입니다. 네. 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예. 네. 두 시간에 걸쳐서 앞으로 이 주제로 강의를 들어볼 건데, 듣는 저희들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불교는 역사적으로 볼 때 2500여 년 전에 생긴 거거든요. 네. 이제 부처님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오늘 들으실 때 그 당시에 부처님이 뭘 경험하셨고 또 그 경험을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뭘 경험했고 실제로 그 어떤 부처님과 제자 그 당시에 어떤 그 불교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무엇이 불교의 본질이고 또 그런 점에서 윤회가 어떤 건지 하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생, 다시 태어남 이런 건 참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안 돼서 불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큰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다른 그 신을 말하는 종교에서 신이 있다 이러면 믿기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윤회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믿어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 적어도 경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윤회를 경험하는 길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있죠. 그분이 옛날에는 신은 없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제 사후세계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두뇌랑은 컴퓨터와 같은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그로서 끝이지 뭐 뒤에 뭐가 있겠냐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된 발언이에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검증이 된 종교예요. 검증이. 검증이 됐다는 건 누가 이래 처음으로 말을 한 사람이 말을 했고 그 뒤에 사람이 그대로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실험실에서 무슨 조건을 갖추고 실험을 하면 결과가 나온다. 다른 사람도 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처럼 불교는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래 검증이 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에서 경험하시고 또 경험한 거를 배워서 해보니까 똑같이 되더라. 이게 불교의 굉장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불교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진실이에요. 진리. 실제로 있었던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생명처럼 여기는 게 진리예요. 사실이고. 사실이고 진리 아니고 진실 아닌 건 절대로 이야기 안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윤회라는 건 믿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힘든데 저도 처음엔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못 가졌죠.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저 나름대로 이제 불교를 수행하고 제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그 니까야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직접 말하시고 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그 7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모인 제자들은 전부 아라한 제자예요. 아라한 중에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제자들이 500명 모여서 부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복원한 게 니까야예요. 니까야는 이제 크게 5부 니까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주된 게 4부고 나머지는 소부 니까야인데 제가 2007년, 8년 그 두 해에 걸쳐서 그걸 다 읽었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이제 다 읽고 지금 그 뒤로 이제 소부 니까야를 읽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고 부처님이 경험한 게 뭐고 제자들이 같이 경험한 게 뭔가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때 볼 때 이 불교의 가장 핵심은 저는 볼 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래 지금 이야기하지만 제가 전적으로 모든 조건을 통제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나의 모든 걸 본질적으로 통제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이걸 무아라 그래요. 무아라 그러고 두 번째는 윤회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도 못하면서 어떤 조건에 따라 윤회하는데 윤회하는 곳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섯 군데를 윤회하거든요. 그런 그 윤회하면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이제 보신 거죠. 보시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해보니까 맞으니까 이제 그래서 불교는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대략 불교는 뭐 그런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예. 네. 그럼 박사님 사성제 있잖아요. 예. 그 사성제에도 이 윤회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불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이 경을 한두 개 보면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경을 전부 다 보면은 모든 곳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 이제 방금 한현수 씨 이야기한 그 사성제가 불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네. 부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동물들 이래 발자국이 아무리 커도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듯이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 안에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 그 사성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거. 또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는 거, 또 괴로움이 완전히 멸한 상태가 가능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멸하는 길로 가는 길이 사성제예요. 그 보면 이 처음에 이 고제도 보면은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데 뭐 팔고다 여덟 가지 고통이다 일곱 가지 고통이 있다 그래요. 있는데 보면 우선은 우리가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요즘은 태어나는 게 다 축복이라서 태어나길 바라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안 태어나고 싶어도 안 태어날 수 없는 게. 네. 또 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예요. 안 죽을 수 없는 게. 고제에 그게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이 이제 그저 집제인데 그 원인되는 원인은 가래예요. 우리가 뭔가 이 목마른 사람이 이 물 마시고 싶듯이 굉장한 가래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래를 정의하는 데 보면은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게 있어요. 다시 태어나게 한 가래예요. 여기저기 즐거움을 취하는 그런 하여튼 다시 태어나게 한 그 윤회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멸제는 가래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도제는 올바른 그러니까 정견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게 다 윤회가 있던 윤회를 뺄 수는 없어요. 뺄 수는 없고 불교는 어째 보면 윤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가르침 앞으로 이제 이 강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윤회가 없으면 박사님 예.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예. 삶을 아예 설명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윤회가 만약 없다면 부처님께서 다르게 설명하셨겠죠. 윤회란 건 없고 세상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했겠죠. 윤회가 있기 때문에 또는 윤회의 고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 극단적인 말씀을 많이 했어요. 피와 살이 마를 때까지 수행해라. 후회할 짓 하지 마라. 그런 뭐 앞으로 제가 이제 쭉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부처님 같이 대단한 존재가 계속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부처님의 제자들은 굉장한 수준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하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라 그래요. 욕심, 그다음 화, 무지 이거를 없앤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볼 때 윤회가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윤회가 있다고 보면 불교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이제 복잡해집니다. 예. 예전에 박사님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예.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해주실 때 그때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한 검증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듣고 있는 윤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확신,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예,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경전을 보면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뭘 몰랐을 때는 완전히 안다고 말 안 했다. 그래서 나는 노력해서 알게 됐다. 알고 난 뒤에 내가 완전히 알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에서는 윤회할 때 육도 윤회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게 천신이에요. 높다기보다 일단 천신인데 천신에 대해서 내가 다 알기 전에는 천신에 대해서 여덟 가지 그 있어요. 그걸 알기 전에 내가 말하지 않았다. 그러고
또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상유타 니카야의 존중의 경이란 게 있어요. 깨닫고 난 뒤에 한번 쭉 보신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 또 어떤 삼매, 그다음 지혜, 해탈, 또 해탈지견, 이것에 대해서 내보다 나은 사람이 있나를 쫙 본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내 이 깨달은 법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법을 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천신이 나타나서 맞습니다. 당신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그랬죠. 불교는 검증된 종교다. 그러니까 우선 이 부처님이라는 분이 스스로 경험한 게 맞나 안 맞나를 철저히 보신 거예요. 철저히 보시고 1차 검증이 끝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해보면 안 되면 그건 보편적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예. 그럼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경험한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수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 보면은, 이 부처님의 제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수한 사람이. 그 중에서도 이제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죽으면 사리불이 이 그 법의 바퀴를 굴릴 것이다. 나의 후계자다. 뭐 이런,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은 거의 부처님 수준이에요. 부처님보다는 못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거의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앞에 나가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부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배우고 해보니까 사실이더라 하는 걸 자기가 경험한 걸 쫙 다 이야기해요. 쫙 다 이야기하면서 윤회하고 관계된 부분은 우리가 이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태. 태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태에 들어간다고 알면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태에 있으면서 있다고 아는 사람이 있고 나올 때 나온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들어갈 때부터 모르고 우리겠죠.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온 줄도 모르고 그것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해보니까 맞더라. 그다음에 그 이런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숙명통을 얻어요. 숙명통은 이제 선정을 닦아서 이래 얻는 게 수행이에요. 저 숙명통인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스티븐 호킹이 이래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런 결론에 도달했죠. 그건 과학자로서 당연한 결론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선정을 닦아서 그 선정이 굉장히 수준이 높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맞음 온기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검증을 해보니까 맞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걸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리불이 그 숙명통 부분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재밌는 게 보면 그 소부경전에 보면은 장로계 장로니계라는 게 있어요. 장로라는 뭐냐면은 스님 중에서도 이제 출가한 지 오래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을 장로라 그래요. 장로니는 스님 중에서도 비구니 스님 있죠. 네. 비구니 스님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래 경험한 걸 시로 읊은 게 있어요. 장로계랑은 시란 뜻이에요. 그게 보면은 대략 거기에 시가 있는 분이 한 334명 정도 돼요. 이제 이름이 안 밝혀진 분 포함해서. 그 중에서 제가 다 찾아봤죠. 다 찾아보니까 84명이 숙명통을 얻어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이 얻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이래 그 뭐 윤회하면 다 믿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거의 아무도 안 믿죠. 그리고 사실은 이 숙명통이 전생을 아는 게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청정도론이라고 주석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숙명통은 여섯 부류의 사람이 얻는다 해가지고 불교 외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선정을 닦아서 이렇게 보면 얻을 수 있다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불교 이야기죠. 네. 예. 그럼 박사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예. 37가지 방법 37 예. 조도품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건 역시 윤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렇죠. 제가 이제 쭉 저 나름대로 이제 수행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이제 불교 경지를 쭉 보니까 전부 이 윤회를 해결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37 조도품은 뭐냐면은 37가지 수행이 있어요. 네. 수행인데 그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는 수행이에요. 네. 그래서 그 37
일곱 개 수행법이 전부 다 보면은 우리가 욕망을 떠나고 또 가래를 소멸하고 버리고 그래서 열반에 도달한다. 거기를 다 목표로 하고 있어요. 경전에 보면 그게 하나하나 그저 설명하면서 전부 그게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불교의 윤회란 거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전에부터 인도에 있는 거를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어떤 분들은 학술대에서도 그런 발표를 한 사람인데 그분은 제가 볼 때 경전을 안 보신 분이에요. 경전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불교라는 것이 어떤 종교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예. 불교는 경험하면은 물론 숙명통을 얻기는 어려워요. 선정 닦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길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신 게 예. 어떤 건가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우선은 불교는 보면 이게 그 밑에 차원부터 높은 차원까지 다 있어요. 예. 우선은 불교란 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제일 초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좀 많고 화나면 우선 괴롭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여튼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거는 없애가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걸 다 없애면 그때 우리는 지혜를 얻으면서 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까 말한 무아와 윤회를 해야 되고 끝없는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불교가 지금 현재 심리학에서도 저는 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심리학 특히 서양 쪽에서 많이 해요. 이 불교를 이 심리학에 받아들여서 치료에 이용을 하는데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불교란 거는 뭘 잘 모르고 우리가 욕심을 가지거나 화낸 걸 잘 다스리게끔 아주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배우면은 얼마든지 심리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마음을 잘못 다스려서 괴로움에 있는 것을 점점 해결해 가는데 그것이 완전히 어떤 정점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어떤 실상을 잘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는 그 제일 목표가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 이제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불교 경전을 보면은요 예. 전생이 어땠고 또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전생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처님의 그 수많은 제자들과 또 부처님하고도 전생의 인연이 예. 참 많았었나 봐요, 박사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래 보면 이제 소부니까의 잣따까라는 경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그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 그 성단에서 뭐 일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 과거에도 그랬다. 어떤 경우는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줬는데 너가 생을 거듭하면서 잊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비구는 보면 이제 스님을 비구라 그러거든요. 이제 출가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했던 비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에 두고 온 부인이 자꾸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막 괴로워서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다른 그 비구들이 데리고 온 거죠. 부처님한테 오니까 하는 이야기가 너는 과거 생에도 그 너의 그 여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생에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과거생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부처님이 같이 했던 생이겠죠. 그죠? 같이 했으니까 알죠. 있었으니까. 네. 그런 생이 자따가에 547생이 있어요. 547. 자, 근데 그걸 보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자따가를 읽기 전에는 이제 불교 경전 보면서 아까 자리불도 나오고 뭐 아난다도 나오고 많은 제자들이 나와요. 부처님의 부인도 계셨고 또 아들도 있고 한데 그 자따가를 보니까 과거생에 인연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부인도 여러 번 부인이었고 아들도 여러 번 아들이었고 제자들은 또 여러 번 제자였고 뭐 약간 바뀐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인연들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뭐 이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하고 친하잖아요. 네. 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저 그룹에는 끼기 싫은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 곧 다 있잖아요. 네. 과거생에 뭐 인연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예. 근데 박사님, 그 부처님께서는 어떤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예. 때 굉장히 신중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은 불교란 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하는 것도 있죠. 네. 근데 이야기하면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죠. 네. 그렇듯이 좀 신비하고 일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올라가면. 저도 이제 우리 동료들이 수행하고 와서 천신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보통 사람은 황당히 안 믿겠죠. 네. 저는 믿죠. 하여튼 그 당시에도 그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셔도 그런 거 들으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굉장한 신통도 했고 초능력이 많았지만 그걸 잘 안 썼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아직 기억해서 확인은 못 했는데 이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거의 이제 먹을 게 없었던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제자가 이래 신통을 좀 써서 어떻게 좀 이걸 해결하자 하니까 굶어 죽더라도 그건 할 수 없다. 그걸 만약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종교를 의심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이제 부처님의 양대 제자가 있어요. 아까 말한 사리불이 있고 그다음 목건년이라고 이분은 신통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목건년이 하루는 그 동료 비구하고 이래 걸어가다가 뭘 보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분은 신통도 잘하니까 아, 왜 웃으세요? 이러니까 아, 그 지금 나한테 질문할 게 아니다. 우리 둘이 부처님에게 가자. 예. 이게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걸 봤다. 뼈로 된 사슬 있잖아요. 뼈 무더기가 하늘 날아가는데 거기에 막 독수리다, 뭐 까마귀다, 솔개다가 막 이래 그 이 갈비뼈를 막 뜯어 먹고 그러면서 그 존재는 막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를 낸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걸 봤다 전에도 나도 너처럼 봤는데 그걸 내가 말하면 누가 믿겠나? 나를 의심할 것이다. 나를 의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때까지 말 안 했는데 그 사람은 과거생에 그 저 도살업이 있죠. 동물, 소나 이런 도살업을 오래 해서 그 죽고 난 뒤에 지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그래도 좀 업이 남아서 그런 지금 형태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어집니까? 부처님께서는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부처님은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어느 하나도 설명되지 않은 것, 다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엄청난 세월 동안에 수행을 한 거예요. 수행을 해서 일체지를 이 생에 얻은 거예요. 그냥 아라함만 될 정도면 그 전에 다 끝났겠죠. 그렇지만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다 보면 돼요. 특히 이제 일체지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태어나고 난 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제 보신 거죠. 봐서 이런 비유를 해요. 어떤 집이 있는데 집에 문이 있다. 그래서 문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어디로 간 거. 그렇듯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나는 알고 있다. 하면서 그 당시에 부처님을 25년간 모셨던 아난다가 항상 누가 죽고 가면 물어본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말씀하세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마디도 돌아가실 때가 좀 가까워 오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사람은 계속 죽는데 죽을 때마다 와서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내가 이제 좀 이래 그 이걸 알면은 이제 난 좀 의문이 없어질 만한 이 법을 설해 줄 테니까 그걸 잘 들어라 하면서 법의 거울이라 그래요. 그 가르침을. 그럼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래 평범한 사람 보통 범부하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래 나눠요. 그래서 성스러운 사람은 네 종류가 있어요.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인데 이제 예류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류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이 생의 목표가 예류자죠. 예류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단 죽고 나면 여섯 군데를 이래 태어나요. 이래 보면 천상, 아수라, 그다음 인간, 아기, 축생, 지옥 이래서 이 여섯 군데를 이제 쭉 태어나는데 이 아기, 축생, 지옥은 나쁜 곳이에요. 그래서 사막도라 그래요. 이제 예류자가 되면 이제 사막도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과 하여튼 천상만 최대한 일곱 번을 왔다 갔다 해요. 최대한. 그러다가 이제 열반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되는 길을 내가 이제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먼저,
예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부처님에 대한 이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 어떤 데는 부처님 말씀 좀 맞는 것 같아 하다가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이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아니에요. 언제나 아 그는 맞다. 이 세상에 내가 기댈 곳은 그곳뿐이다.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할 리가 없다.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수행을 하려고 말레이시아 그 숲속을 갔었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지도한 그 미얀마 스님이 맨 마지막 날 쯤 돼서 그래요. 부처님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몇 번 오셨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연세도 많으시죠. 어릴 때 일찍 출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거짓말 절대로 안 하셨으니까 믿고 그대로 해라고.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데 하여튼 부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예루자가 되려면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째, 부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이 가르친 법에 대해서, 부처님은 많은 법을 뭐 84,000 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처님의 그 제자들의 어떤 그 성단 있죠. 스님들. 네. 그 성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요 세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그걸 우린 요걸 불법성 삼보라 그래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불법성.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의미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님들의 의미는 부처님 가르침이 맞다는 걸 증명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부처님만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 법만 있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네. 또 그러고 수행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셋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불교에서는 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켜야 될 계. 그래서 출가하신 분 같으면 남방에서는 227계를 지켜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같은 사람 5계를 지켜요. 그 계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루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예루자란 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이제 예루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요. 저 지금 같이 이렇게 하는 설명도 있고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연기라고 있어요. 12연기.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지 그것을 이제 지혜로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게 이제 붙인 것도 있고 또 보통은 이제 또 세 가지를 해요. 유신견에서 내가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아를 깨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어떤 그 의식이나 그 또 그 저 개를 잘못 지킨다든지 그에 집착하든지 하는 개금치라 하거든요. 그걸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의심이 없어져야 돼요. 의심.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아까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불법성 삼보를 믿고 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면은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처님 말씀하신 거 보면 왜 천신의 세계라든지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그럼 철저하게 검증이 된 거네요, 박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참 아쉬운 게 부처님 당시는 이제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경험한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그런 분위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모를 때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아 그러면 못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알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하고 질문을 좀 했으면 오늘날 좀 우리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질문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우선은 보면은 이 천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세요. 부처님 경험을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에 어떤 빛만 내가 보았다. 빛 있죠, 빛. 빛만 보고 다른 건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나중에는 그 모습까지 봤다 그래요. 천신에 대한 모습이겠죠. 모습을 봤다. 그 다음은 모습은 봤지만 내가 그 사람들 만나서 대화는 못했다. 네. 그래서 노력해서 또 그 무리와 더불어 대화도 하고 알게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어디에 소속되는지. 신이 종주가 많거든요. 그 신이 저 신은 어디 소속이다 이걸 다 알게 됐다.
그다음 저 다섯 번째가 그 신이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뭘 이래 해서 그 신이 다 업을 알게 됐다. 이제 그다음은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 그다음은 수명이 어떤지를 알게 됐다.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내가 저 천신하고 과거에 지낸 적이 있다 없다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천신에 대해서 내가 그걸 다 알았을 때 나는 다 안다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천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천신이 어디 있어 이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상하신 분이거나 안 그러면 부처님 말씀 듣고 수행하신 분이 이상한 분이거나 그렇지 않은다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자세히 하세요. 지옥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이제 남을 죽이고 또 나쁜 일하고 뭐 이래 거짓말하고 이래서 이제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가니까 이제 여러분도 귀담아 들어둬야 될 네. 내용이 저승의 염라대왕이 이래요. 딱 오니까 너 지옥에 왔구나. 너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저승사자 다섯 명 보낸 거 못 봤니? 그래요. 그러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애가 태어나서 막 똥오줌 막 싸고 하는 애 못 봤나. 그걸 보고 너는 왜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저래 태어나서 고생한다는 걸 너가 왜 알지 못했나. 그걸 모르니까 네가 지옥에 간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병든 사람. 병든 사람. 병든 사람 보고 너가 그걸 못했나. 그 다음에는 이제 죄 지은 사람. 죄 지어가지고 감옥소 가고 뭐 이런 사람. 또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사람. 그 다음 죽은 사람. 그거 보고 왜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데 안 오도록 해야지. 왜 왔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훈계 한번 하고. 그 다음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지옥 종류가 쫙 있어요. 뭐 대지옥이다. 뭐에 쭉 종류가 있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이 지옥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다. 내가 직접 보고 알고 내가 발견한 것이다 하고 거기에 계속 나와요. 이렇게. 네, 그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세요. 네. 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과보와 관계된 윤회는요. 불교의 네. 다른 종교를 이해하거나 또 비판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불교에서 외도라 그래요. 불교 아닌 종교를 외도라는데 외도 비판을 보면은 다른 종교가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가장 핵심이 업이 없다는 거예요. 업이 없다는 건 내가 뭘 해도 그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이 없다는 것이 외도들의 가장 특징인데 이 불교 이 윤회라는 거는 뭘 하면 그에 따라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과거에 뭘 해서 지금 결과가 있고 그래서 외도 비판도 자세히 보면 다 이런 윤회의 바탕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처님께서 그 깨닫고 난 뒤에 읊으신 개성에서도 윤회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고 난 뒤에 그 법구경이란 그 시로된 경전이 있어요. 네. 그 경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를 읊어요. 깨닫고 난 뒤에 어떤 시냐면 내가 수 없는 생을 윤회를 했다. 집을 찾은 자를 찾기 위해서. 집이 뭐겠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집이란 거예요. 언젠가 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집에. 그래서 이 집을 지은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수 없는 생을 내가 윤회를 했다. 이제 내가 찾았다. 찾았는데 집 지은 자가 가래다. 아까 내가 말했죠, 가래. 그래서 가래다. 그래서 그 가래를 이제 내가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내 집은 다 부서졌다, 이제. 다 부서졌고, 이제 나는 이제 집이 없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법부경에는 깨닫고 난 그 개송에도 보면은, 거기도 보면 윤회 이야기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집을 지은 자가 찾았다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집 지은 적은 없다 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무한 거예요. 무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옛날에 그 황우석 박사님, 네. 처음에 이래 뭐 세포 분열할 때 보면 세포 탁탁 분열했죠. 여러분이 분열했습니까? 그냥 이래 일어났죠, 그죠? 네. 일어나고 언젠가 이제 나라는 생각이 있고 이렇게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그냥 어떤 조건이 돼서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볼 때는 내가 이래 턱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죽으면 끝이지 그래요. 그거는 죽으면 끝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면 아이고 뭐 더 뭐 있겠어요? 이라고 별 말 안 해요. 그냥 볼 때 뭐 있을 게 없다 이거죠. 네. 죽으니까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과학이라는 게 딱 확정된 거 외에는 그 믿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불교의 전통은 오래전에 사라졌죠. 이러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죽으면 끝이라는 것도 완전히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면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부처님이나 제자나 또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하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검증이 다 끝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래서 확실히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혹시 네. 실존 인물 중에서 천신이 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경전 읽으면서 거기서 가장 놀랐어요, 사실은.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불교의 대표적인 제가신자가 아나타 빈디카라고 있어요. 아나타 빈디카, 빨리어는 아나타 빈디카고 이제 한자로 하면 급고독 장자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한테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급고독 장자라서 이분이 대표적인 신자예요. 기원정사를 헌납했어요. 그러고 부처님을 계속 돌봐주신 분이에요. 굉장한 부자인데 자기 재산 거의 없어질 정도로 하신 분인데 이분이 죽고 난 뒤에 도솔천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나간 그런 회에 불교적으로 임종 환자를 어떻게 볼 건가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사립을 하고 아난다 가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봐요. 또 법문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도솔천에 태어나요. 천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태어나고 난 뒤에 하루는 부처님을 방문해요. 부처님을 방문하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부처님 기원정사에 계셨으니까 이 기원정사는 참 이 행복한 곳이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고 잘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래 이제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사리불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개도 잘 지키고 지혜도 있고 이 적정을 얻어서 저 피안으로 건너가신 분들 중에 사리불이 제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고 이제 가요. 가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천신이 와서 이래 부처님께 말씀하고 나면 다음 날 꼭 이야기를 하세요. 천신은 밤에 항상 내려오거든요. 어제 밤에 이런 천신이 왔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끝에 사리불에 대해서 이러더라 하니까 아난다가 옆에 있다가 그 아나타 빈디까지요. 그러니까 그래 맞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실존 인물이 천신이 돼서 방문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어떤 왕자가 또 알라카 하여튼 무슨 왕자가 있어요. 핫다카 왕자라고. 그 왕자도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왕자예요. 그 사람도 죽고 난 뒤에 천신이 돼서 부처님을 방문해요. 부처님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부처님께서 그래요. 너가 이 살아있을 때 그때 너가 터득한 그런 법들이 지금도 아직 있나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없었던 것도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처님 찾아뵙는 거, 성가 도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그래 했습니다. 뭐 그런 대화를 해요. 하고 그리고 또 보면 그 목갈라나라고 저 아까 그 목건년이라고 이야기했죠. 목건년 제자 중에 까꾸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좀 이상한데 까꾸다라는 제자가 이제 죽어서 천신이 돼서 이제 방문해요.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목건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대바닷다라고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대표적인 악인이에요. 부처님의 사촌인데 부처님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이제 까꾸다가 천신이 돼서 이제 목건년 자기 스승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대바닷다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딱 빨리기 때문에 발음이 이상합니다. 대바닷다 마음속에서 내가 이 성가를 이끌려고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니까 이제 목건년이 그걸 듣고 부처님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천신이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니까 부처님이 야, 너 그거 비밀로 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낸다. 때 받았다가 이상한 짓을 할 거다.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목헌녀는 신통이 많았기 때문에 천상을 많이 방문했어요. 그래, 자기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띠사라고, 이 띠사가 이 이제 천상에 태어나요. 천상에 태어난 띠사를 방문해 가서 이제 천신의 뜻이라 또 질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당시에 유명했던 태수 빠야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도 빨리요, 발음인데. 빠야시도 이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천신이 돼서 다시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이걸 좀 전해달라. 보시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처럼 천상은 태어났는데 영 형편없는 천상에 태어났다. 뭐 그런 이야기 돼요. 그런 식으로 실존 인물이 등장해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그것들이 그냥 저 여러 세계가 공존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보면 윤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지금까지 윤회란 것은 시작을 알 수 없다. 끝없이 윤회해왔다. 너가 지금까지 윤회하면서 흘렸던 피는 예를 들면 너가 소로 태어나서 도살당하면서 흘렸던 피를 다 모아보면 태평양보다도 많다. 그리고 너가 부모로서 자식을 잃고 흘린 눈물은 태평양보다도 넓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끝없는 생송에서 내 부모, 어머니 아니었던 사람은 없다. 너가 누구 보면 그 사람이 내 어머니 아니었던 사람 없다. 내 형제 아니었던 사람하고 없다. 그리고 누가 너가 잘 사는 사람 보면 나도 한때는 저래 잘 살았다고 생각해라. 또 못 살았으면 못 살았다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이제 너가 이제 윤회를 그만둘 때다. 이제 노력해서 윤회를 벗어나라. 너는 고통을 당할 만큼 당했다. 이러면서 그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래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행하고 경전을 보시면 아 이게 다 했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다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간 사람이 있고 지금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만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누구 믿을 만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하고 아프고 뭐 죽을 때 누구 좀 도움 될 사람 있어요? 저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처님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불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수행도 하고 경전도 보시면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네. 실존 인물이 또 이렇게 천신이 된 이야기 참 신기했고요. 예.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또 전생 이야기까지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윤회가 왜 불교의 핵심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윤회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저희가 또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윤회를 잘 모르듯이 그 당시에도 윤회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윤회를 경험한 분들하고 대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설사 그럼 우린 윤회를 모른다 치자 할 때 그러면 어떻게 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할 건지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저 경험에 윤회를 믿게 되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